라도 아이, 그럼요. 언제든지 저희는 환영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강미선님께서 지금 엉덩이 챌린지 하려고 연습 중이신데, 네네. 요거 실제로 지금 뭐그 이진혁 씨 맞나요? 네네. 그 아이돌 네, 친구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그 친구가 같이 하는 것도 제가 네, 봤거든요. 그 요거, 친구가 첫 번째 요즘 또 핫하잖아요. 난장판이란 곡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첫 번째 시작으로 해서 많은 뭐 개그맨 선배님들도 그렇고 배우 선배님들 뭐 가수 동료들 이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. 그럼 요거 챌린지를 지금 조금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네. 아니면 요거 꼭 함께 이분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. 이분이 있으세요? 저는 오히려 이제 또 젊은 제 또래 가수분들이나 뭐 개그맨 선배님들 이런 분들도 워낙 그 감각이 있으니까 쉽게 쉽게 따라 하시는데 트로트 선배님들 있잖아요. 저도 그 생각했어요. 제가 얼마 전에 김연자 선생님 만났는데 김연자 선생님하고 같이 뭐 솔직히 이게 챌린지라고 해도 이 안무를 똑같이 한다기보다도 그쵸. 약간 좀 그냥 흥만 보여주면 돼서 본인만의 스타일로. 그쵸. 그래서 김연자 선생님과 블루투스 마이크 버전 해서 앙당이는 들어봐 왼쪽을 좀 들어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같이 한번 필 묘사 대 너무 원조 좋습니다. 그렇게 해서 한번 찍어볼 그렇죠. 생각이에요. 언제까지 우리가 챌린지라는 게 젊은 친구들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. 그쵸 그쵸 우리 언니 오빠들도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다. 본인만의 스타일로 그럼요.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자, 그럼